안녕하세요. 저는 러스트 핀테크의 기획자 안수입니다. 제가 데일리 펀딩의 이 이벤트인 우리카드의 포인트를 데일리 펀딩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이 이벤트를 해보고 왔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궁금했어요. 이벤트 혜택 최초 전환 5천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제가 전환한 포인트는 10포인트였어요. 10원 그밖에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5천 포인트를 줄까 궁금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5천 포인트가 들어왔죠. 11월 4일날 제가 10포인트를 전환을 했더니 11월 7일 3일이 채 안 돼서 5,000포인트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000포인트를 그냥 썩히긴 아까우니까 이걸로 투자를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데일리 펀딩은 10,000원이 최소 투자 금액인 것 같더라고요. 투자 가능한 금액은 10,000원입니다. 이 10,000원을 한번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5,000포인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예치금을 5,000원을 입금해가지고 왔어요. 그럼 10,000원을 어디다 투자를 할지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요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피드백도 빨리 드릴 수 있고 저도 이제 14%인데 2개월 너무 매력적인 상품이라 이게 과연 될까 싶기도 해서 지금이 17일 목요일 하루 전날인데 내일 이거를 투자해볼까 아니면 다른 걸 투자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보시면 데일리 펀딩에서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을 좀 응원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신용대출 상품으로 나갈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학교랑 학과를 써놓는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신용의 하나로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경희대 한의학과다. 이 학생이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대출을 받을지 모르나 이제 추후에 그 미래에는 분명히 갚을 만한 그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적사항이라든지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학점등을 써놓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캠퍼스 펀드라고 해서 레드로켓이라는 그런 업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출을 진행을 하는데 데일리 펀딩에서도 이렇게 청년에게 지원하는 느낌으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상품에 비해서 되게 간단한 상품이긴 한데 이게 12개월이라 내일 한번 제가 2개월짜리를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단 투자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내일 다시 이걸 투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투자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대표님한테 물어보다가 지금 저는 10,000원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대표님이 이번에 한번 좀 크게 투자를 해볼까? 해서 저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101만원을 투자할 수 있네요. 이 포인트까지. 또 오늘 101만원을 한번 투자해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기는 좀 그렇고 대표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 나와 있는 차주원 특파원입니다. 현지 상황은 굉장히 맑고 좋습니다. 여기도 좋습니다. 9시 48분이고요. 10시에 투자가 열리는데 이거를 한번 티켓팅처럼 이렇게 대기 타다가 투자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는데 여기서 방송으로 투자를 하게 되니 좋네요. 그냥 봅시다. 그러면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볼 지금 상품이 어제 봤던 건데 11월 18일 10시에 오픈하는 14%의 2개월 2억 원짜리입니다. 동산 상품이네요. 오랜만에 보네요. 2개월짜리 상품은 이 퀵트비 시절에 과거에는 단기 상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최대 짧은 게 아마 1개월짜리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좋지 않은 결론으로 끝나긴 했지만 1개월짜리가 상품이 나올 수 있나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틀리긴 한데 뭐 궁금하네요. 대표님이 이런 2개월짜리 상품은 별로 없는데 라고 하셔서 보니까 진짜 없더라고요. 2개월짜리 상품이.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번 그 상품을 뜯어보고 정말 이게 할 수 있을지 여기 들어왔습니다. 혹시 맞춰놨을 수도 있지 않을까 투자자들을? 아니면 저희처럼 투자자들이 다 이렇게 대기하고 예. 그러니까요. 이거를 정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지도 대박인데 지금 한번 봅시다. 일단은 제가 미리 충전해놓은 1만원이랑 스케일이 커졌어요. 101만원을 오늘 투자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빠르게 한번 봐볼까요? 지금 56분이니까요. 상품 포인트 업력 20년 외감 법인 신용대출. 외감이 뭐죠? 외부 감리 업체라고 알고 있어요. 회계 법인 이렇게 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감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외부 감시 업체에서 회계 쪽도 있고 세무 쪽도 있고 공사를 들어가면 감리 업자가 있거든요. 건축물 이런 거 지을 때 자산 총액이 120억이 넘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탄탄한 회사다. 그런 회사에 신용대출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맞아요.
국내 10대 그룹 안에 A 대기업에게 전자제품을 내주는 협력사. 10대 그룹 하면 삼성 들어가겠네요. 네. 현대 들어가겠고요. 네. 거기에 해주는 협력사지 그 회사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옆에 또 지금 소유님처럼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그 옆에 깨알같이 뭐라 써있죠? 네. A 대기업 납품 매출에 1366억. 작년에만 1366억의 매출을 냈으니 안전하다. 이 상품을 만드는 분이 이렇게 보면 사용자의 이 궁금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주 센스있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데일리가 상품을 굉장히 유저 친화적으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기업에게 거의 반타작의 매출이 있고 그 외에도 이 매출이 있네요. 단기 투자 상품이다도 좋은 투자 포인트. 역시 포인트에 단기 투자 상품이라는 걸 강조를 했네요. 지금 59분 23초예요. 저 이제 슬슬 대기 타야 될 것 같은데. 저 티켓팅 이후로 이렇게 대기 타본 적이 처음입니다. 살짝 보면은 높네요. B0이면은 높은 거 아니에요? 50억. 10시 대기하고 있어요. 10시 공기도 전에 올리면 지금 10시 101만원 그래서 예상 수익금이 2만원이네요 과연? 어 지금 뭔가 완료된 알림이 온 것 같아요. 오! 벌써 지금 저희 처럼 대기 탄 사람이 많나봐요. 마감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 벌써 1억 4천 32만 원이 된 거야? 98% 지금 1분도 안 돼서 98%예요. 14만 원은 와 대박이다. 남은 금액 14만 원. 이야 만 원 투자한 사람 있다. 100만 원으로 했으면 아마 네. 저쪽에서 끝났을 텐데 우리 101만 원이니까 지금 계속 1만 원 단위로 투자하고 있는 거 봐. 이거 진짜 재밌다. 너 때문이야. 101만 원 투자해가지고 왜요? 어? 14만원, 16만원이 왜 남았지? 왜냐면 101만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투자하는 사람들이 100% 이거 맞춰야 되는데 이거 분명히 우리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그런 거야? 왜 만원 무시해? 지금 2분도 안 돼서 2억원이 모집 완료됐어요. 오 대박인데? 성공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2개월 안에 그럼 저희는 2만원의 그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우리 소희님이 오늘 독사 같은 포지션을 데일리 펀드한테 제대로 보여주셨네요. 아 그런 건가요? 아 봤잖아요 아까 데이터. 아마 저는 저 혼자 있으면 그것 때문이라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투자 패턴이죠. 이렇게 마감되는 패턴이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남았었던 것들을 투자했었지 대기 타서 지금 2분 만에 끝나는 이런 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데일리 펀드가 우리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보시고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알고 그래서 이걸 되게 쉽게 어겼으면은 5분 지났다 지금 해볼까 했는데 마감됐어. 지금 4분도 채 안 지났는데. 엄청난 속도죠. 이거는 사실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대기하고 있었지만 이게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온투업 업체 입장에서는 투자가 빨리 돼야 되잖아요. 차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상품 같은 경우는 100% 맞춰놓은 것 같아요. 아까 투자가 완성되는 패턴을 보니까. 그 맞춰놓는다는 거는 그러면은 뭘 맞춰놓는다는 거? 데일리 펀드도 그렇지만 이제 상위에 있는 온투업 업체들은 좀 큰 투자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품이 이제 오픈이 되면 이 상품에 대해서 혹시 투자하실 의향이 있냐. 이 투자 패턴 을 보면 이 정도로 강포시키면 온투업이 지금 난리가 났을 텐데 아직 그렇게 막 일반인들이 막 온투업의 투자에 대해서 열광을 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투자자들을 맞춰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투자자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그럼요.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받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보들을 받잖아요. 남이 할 수 없죠. 남한테 그런 정보들을 주는 건 좀 많이 리스크죠. 저는 뭐 볼 게 없죠. 그냥 운영 자금을 쓸 거고 연수익률 14% 연 14%는 굉장히 높은 금리예요. 그리고 매력적이죠. 2개월이니까 그럼 이제 차주 소개 전자부품 도매 매출을 낸 그 대기업의 회사인 거고 이 회사의 신용등급이 B0이래요. 높은 거죠. B0로 쉽지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912점이면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일단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출을 하고 조금 낮아지지 않나. 대출 없이 사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부분 대표님들이 신용이 안 좋죠. 근데 지금 이 대표님은 기업 자체가 탄탄한 것 같아요. 나이스 개인 신용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좋은 거 보면 회사가 튼튼하다. 차입금 현황? 이거를 그럼 뭘 이렇게 차주가 이제 연태까지 얼마나 부채가 있냐 어디서 이제 많이 차입을 해야 하냐 그 현황이죠. 근데 대출을 엄청 많이 하셨네요. 여러 가지로. 근데 뭐 매출 2천억이 넘고 막 이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 회사의 볼륨에 비해서는 그렇게
건 아니죠. 하고 재무현황, 예, 재무제표 이렇게 올려줬네요. 19, 네. 20, 21년. 사실 이제 이런 자료들이 오픈하기가 쉽진 않죠. 그런가요? 저도 이제 기업을 이끌어 가지만 저한테 이거를 오픈하라면 쉽지 않아요. 약간 치부같이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좋은 빚이 있죠. 실제 적당한 빚은 또 회사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시스템으로 잘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실제 재무현황, 재무제표를 정말 이게 정확하게 이제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이나 증권사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다 재무제표 보는 법을 다 알고 있죠. 회사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재무제표도 더 잘 봐야 되는 게 표면적인 재무제표가 있고 안쪽에 재무제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는 건 표면적인 재무제표죠. 그래서 보수들은 그걸 보고 그 뒤에 그 구조를 봐요.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연기대출, 채권, 연체율 없네요. 성실하게 다 이렇게 갚으신 것 같아요. 요 데이터만 보면 101만 원이죠. 101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억을 빌리셨을까? 그건 조금 의아하네요. 적어서요? 그렇죠. 뭔가 이 정도의 매출을 내는 회사가 2억을 빌린다. 요즘에 진짜 이 자금 구하기가 쉽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금리 때문에 은행들이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적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금융사들이 다 대출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 뭐 우리나라만의 이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온투업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근데 14%는 아무래도 굉장히 매력적인 금리네요. 그래서 아마 빨리 마감이 되지 않았을까. 아무튼 저희는 뭐 이 좋은 상품에 올라탔죠? 네, 올라탔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상품 상세 정보가 또 따로 있었네요. 요약 재무제표 올려주고 그냥 이렇게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아예 투자를 모르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를 좀 하시는 분이면 쉽게 보실 수 있는 내용들. 근데 사실 상품 상세 정보까지 안 봐도 뭐 어느 정도 투자를 몇 건 해보신 분들은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금액도 너무 작고 금리는 높고 상환 기간은 짧고 이게 진짜 모든 투자자들이 원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투자 상품이죠. 근데 이게 불가능한 지금까지 전체적인 업계의 내용이었거든요. 왜냐면 이런 금리면 은행 가서 빌리지. 아니 매출도 좋고 신용도 좋고 근데 굳이 왜 14%를 주고 왜 온투비에서 빌려?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시중 은행에서 빌리기가 힘들어졌다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온투업에서 오랜만에 이런 정말 귀한 상품을 보게 돼서 좋네요. 2개월 후에 한번 봅시다. 저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 좀 불안해요. 전 예전에 이 P2P 시절에 이제 어떤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런 단기 상품이 과연 괜찮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약간의 이제 불안함이 있죠. 소희님은 어떠세요? 저는 반대로 P2P 시절을 잘 몰라하고 저는 온투업 시절부터 봐서 그런지 되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 거 투자할 걸 그랬나? 내 돈으로 해볼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반대로 들었습니다. 되게 탄탄한 업체인 것 같고 이런 업체에서 이제 2억이 디폴트가 날까? 이런? 이거는 사실 해봐야지 알아요. 저도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경험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투자자들의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정보들은 하나의 정보일 뿐이고 판단은 투자자가 하는 거고 책임도 투자자가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희님이 맞을지 제가 맞을지는 2개월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제대로 만납이 되는지 원금이 101만 원이 이자까지 벌써 잘 돌아오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안을 하나 할까요? 우선 만약에 연체 없고 부실 없이 2개월 후에 원금이 돌아오면 101만 원 중에 이자 수익을 이제 소희님한테 이제 드리는 걸로 향으로. 아 그리고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101만 원 중에 2010원은 제 거였다고요. 제 포인트였다고요. 이 포인트는 우리 카드에서 전환을 했을 때 5,000원을 데일리에서 저에게 주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포인트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건 되게 신박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포인트가 사실 우리가 모르고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온투업 업체들이 이런 어떤 서비스를 많이 하면 온투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자 오늘은 어쨌든 델리펀드의 좋은 상품에 투자를 했네요. 그럼 이만 다음 네.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자카르타에서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 안녕.